1년에 한 번 피는 꽃들은 12달을 준비를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뭐가 비었죠? 뭐가 비었을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그거 말고 내 인트로. 아, 인트로에서? 1년에 한 번 피는 꽃은 12달을 준비합니다. 중간에 뭐가 비었잖아요. 뭘 준비해요? 꽃을 피우기 위해. 아, 꽃을 피우기 위해 12달을 네. 준비한다? 과연 12달이나 준비했을까요? 바짝 한 달 땡겨 준비한 거 아닐까? 놀다가 한 10달 놀다가 아, 나 참 꽃이나 나무들 당신 같은 줄 알아요? 어? 아니 나 같은 닥치긴 하는 사람처럼 닥쳐요. 있겠지. 참 내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계속 풀어주시죠. 아름답게. 네, 아름답게. 네, 아름답게 풀어주세요. 예, 꽃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꽃을 그 화려한 꽃을 딱 피우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길어봤자 한 달 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꽃이 지고 난 후에는 계속 이제 또 꽃을 네. 피우기 위해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 공연 준비하고 막 그렇죠. 음반 준비하고 음악을 5분의 미학이라 하잖아요. 네. 5분 들려주기 위해서 2년 연습하는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아, 맞네요. 그러네요. 네. 꽃을 피우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 기타 레슨 받는다며? 일단 한번 쳐봐. 했을 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네.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게 꽃을 피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정말 그러네요. 음악을 연주하고 그 순간이 진짜 꽃을 피워낸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그냥 호록 한 다음에 그냥 호록 뭐 네. 더 효율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아름답게 준비 성실하게 준비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어떻게든 고춧가루 뿌리려고 그런 스토리로 마무리하죠.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명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꾸준한 연습이 여러분들의 더 크고 화려한 꽃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근데 이 꽃 이야기로 시작을 하신 거는 이 야마하의 NTX와 뭔가 이 꽃과 또 연결할 연결고리를 찾으신 건가요? 자, 오늘 리뷰할 기어는요. 역지 못했구나. 네, 막 던졌습니다. 네, 역지 못하셨습니다. 네, 오늘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NTX900FM 모델을 할 건데요. 네, 이렇게 뒤쪽에 무늬 보시면은 이게 플레임의 블록이 이제 화려하게 네, 세팅이 정말,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갈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무늬를 피우기 위해 12달을 아 12달 이상이겠죠. 이거는 네, 아,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네. 나무 네, 네 나무 무늬였어요. 네, 야마하 이제 클래식 기타 시리즈 보면은 NCX, NTX 이렇게 두 개가 크게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그냥 기본 클래식 기타를 제외하고 나서 그렇죠. 약간 계량 형태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NCX는 일반 클래식 기타를 기반으로 그렇죠. 해서 이 동그란 사운드를 그대로 두께도 거의 그대로 해서 그렇죠. 약간 뭐 앰프 장치라든가 조금 연주감 같은 거를 조금 약간 모더나이즈 했다 정도로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클래식 기타에 더 가까워 그렇죠. 클래식 기반이고요. 그리고 NTX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개량을 해서 그렇죠. 더 얇게 그리고 더 컴팩트하게 뭐 여기 아예 닿는 것도 14프렛에서 이렇게 닿게 그렇죠. 네, 개량을 하고 그리고 사운드 홀을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조금 더 컴팩트하게 클래식 기타를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개량을 한 모델이 NTX 모델. 음흠. 거기서 이제 훅 더 가면은 이제 사일런트 기타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야마하의 그런 개량 단계에서 NCX보다 한 단계 더 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모델들을 다 리뷰를 했었고 그 숫자로 살펴보면은 이게 500, 700, 900, 1200 이렇게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900 같은 경우에는 다 훨씬 네. 그렇죠. 제일 높은 1200 바로 밑에 있는 모델이라 상당히 퀄리티가 보장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NTX를 기준으로 1200R 모델, 1200 로즈우드죠. 그리고 지금 이건 FM이라 플레임 메이플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권속가 기준으로 볼게요. 권속가 기준으로 보면 NTX 1200R이 157만 원. 실판매가 110만 원. 그리고 NTX 900 FM 모델 지금 이 모델이죠. 지금 이게 할인가 89만 9천 원, 정 권속가가 1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그 NTX 500이 권속가 약 59만 원, NTX 700이 권속가 약 87만 원 이 정도 선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단계가 있습니다. 딱 있네요. 야마하죠. 야마. 네, 기가 막히게 또 세팅을 해놨죠. NTX 900FM은 그래서 로즈우드 모델이 따로 출시가 안 되고요. 그리고 NCX 900 같은 경우에는 로즈우드와 네, 플레이메이플이 다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플이에요. 네, 오늘은 네, 그 얘는 NTX는 애초에 로즈우드가 없어요. 네. 얘는 플레이메이플밖에 없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102cm 전장을 가지고 있고 9플랫 뒷둘레가 79mm로 두툼한 편. 근데 뭐 사실 클래식 기타 치고는 두툼한 게 네. 아닌 거죠. 두께 89mm고요. 쉐입은 야마 CG 컷어웨이 쉐입에 탑에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는 플레이메이플 탑 아주 화려하게 네, 무늬 목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넥은 나토입니다. 나토. 네, 나토인데 결이 무슨 쿼터손 잘라놓은 것처럼 일렬로 쫙 뻗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머신 헤드는 크롬 블랙 샤프트 머신 헤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 샤프트 때문에 약간 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너트 유리화 재질의 52mm 너트. 지판 공률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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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딱 보면은 클래식 기타의 그 플랫이라는 지판 공률이 오히려 보면 오목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디폴트로 생각하고 치다 보니까 플랫이라는 걸 잡으면 오히려 이렇게 오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스케일기 650mm의 시스템 61 ART2A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 로즈우드 그리고 마스터 볼륨, 베이스 볼륨, 트래블 볼륨, 3밴드 이퀄라이저, 튜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 베이는 요 위쪽에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개량된 클래식 기타 NTX 900FM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를 한번 먼저 달아볼게요. 생각보다 무게는 좀 있는 편이에요. 생긴 네. 거에 비해서 무게 몇 대면? 저 너무 많이 되게 무겁게 쓰셨네요. 아 근데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눈 이게 또 현혹된 것 같아서 눈에 나 더 쓰려다가 덜 쓴 건데. 아 진짜요? 아, 나 조금 아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빨리 올려봐. 모르겠어. 예, 오, 엄청 가볍네. 그러니까 현혹됐었던 거야. 나 이거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나 방금 딱 들었는데, 아 이거 아닌데 싶은 거야. 네, 1.97 지금 사이좋게 1:1 나눠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이는 별로 안 좋은데 일단 1:1이고요.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비욘드 스타일을 제가 NTX 1200이거든요. 사운드가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 NTX가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네. 그 특히 마이크로 받았을 때 맞아요. 약간 그 고무줄 튕기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 있어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약간 너무 말랑한가? 라는 생각도 네, 좀 들 때도 있어요. 자, 치기는 진짜 편한데 편해요. 네. 자, 앰프 사운드 보겠습니다. 앰프에 꽂았을 때가 아주 좋죠. 진짜 계량이 잘 된 느낌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계량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그렇죠. 네, 많이 그래서 된 거죠. 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마이킹 했을 때 그 고무줄 튕기는 것 같은 소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울림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적고 맞아요. 그리고 이 아주 얇은 넥에다가 컴팩트하게 줄을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뭐 액션이랑 막 이런 장력 같은 것도 되게 연주감이 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매가리가 좀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주를 맞아요, 하다 보면. 맞아요. 연주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원래 클래식 딱 올렸을 때 뚱 하는 이런 어택감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니고 땡용 약간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클래식컬한 빈티지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너무 과하게 뭔가 손을 봤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타겟팅을 해드릴 때 그런 분들은 다 NCX로 가시라고. 그렇죠. NCX로 과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NTX는 약간 뭐랄까 어쿠스틱을 좋아하는데 어쿠스틱에서 그냥 나일론 소리가 나는 거 맞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내가 그 저기 저거는 치고 싶은데 우클렐레는 치고 싶은데 그렇죠, 우클렐레의 그러면... 구조를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타렐레로 그냥 적당히 그렇죠, 대체하고 그렇죠. 싶은 그럼요. 사운드만 우클렐레 비슷하면 돼. 이 정도 네. 느낌이라면 NTX 아주 좋고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클래식 기타를 좀 약간 그 치셨던 분들 울림을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 NCX로 가셔야 NCX로 가시는 게 네. 네, 맞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약간 그러니까 좀 클래식 좀 근본 없으신 분들 아 뭐라는 거야. 이 가게 아주 좋은 기타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근본 없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많죠. 맞습니다. 네, 연착륙을 시켜주는 되게 좋은 고마운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연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둘이 같이 작업했던 곡 네. 위스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위스퍼 듣고 오겠습니다. 뿅. 위스퍼 잘 듣고 왔습니다. 위스퍼 그때 뭘로 녹음하셨죠? 그것도 그거, 네. 1200이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괜찮지 않았어요? 네, 엄청 그게 원래 그 명호 씨가 저한테 연주를 해갖고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믹스를 하는데 보통 클래식 기타를 그냥 마이킹하고 받으면 밑단 이만큼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없잖아요. 어떻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이미 한번 EQ을 거쳐서 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NTX 1200 소리였었네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의 네, OST로 같이 작업을 했었던 휘스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517화고요. 깁슨 어쿠스틱 기타, 으흠. 허밍버드, 으흠. 월럿 아방가르드. 이번에 허밍버드 대박이었죠, 진짜. 네. 근데 확실히 다들 엄청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깁슨 로고를 달고 나온 테일러, 뭐 유해지신 꼰대 깁슨 영감, 뭐 막 이런 많이 한줄평들을 달아주셨는데 이분 처음 본 닉네임이거든요. 품른 상초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품른 상초리? 전혀 모르겠죠. 네. 이거 닉네임 뜻이 뭔지. 상초리는 이름이 무슨 상철 아닐까요? 네. 상철? 이거 품른이 뭐야? 약간 그 급식체 같은 거 그런 거야? 품른?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뭐뭐뭐뭐한 상철이 이런 건데 품른 상철이? 모르겠어요 이거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인터넷 용어 같은 거 되게 잘 아는 편인데 아, 그렇구나. 전혀 모르겠어요 품른. 뭐죠? 네. 네, 2년간 눈팅만 하다가 처음 써봅니다. 네, 깁슨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데 그 특유의 꼬장꼬장한 느낌들을 잃어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런 톤은 깁슨 말고도 많은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깁슨은 깁슨 그대로 가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한줄평에 크림 파스타를 보며 저 짜장면 시켰는데요. 이렇게 깁슨의 그 특유의 그 감성을 딱 생각하고 짜장면 딱 시켰는데 크림 파스타가 완전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네,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2년 동안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품는 상초리. 네. 닉네임 뜻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실 1200이랑 900을 봤을 때 바로 아래 위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가격에 맞게 골라가세요. 라고 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맞게 골라가세요. 맞아요. 그냥 이 야마하의 NCX, NTX 시리즈를 보면은 정말 가격에 맞게 뭐 어느 하나 그 무리 없이 세팅이 딱 잘 돼 있는 느낌이라 그냥 자기가 생각한 그 기타를 가격대에 맞춰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향은 딱 뚜렷하니까. 맞아요. 네. 그냥 1200보단 좀 못하고 700보단 좀 좋은 거 거기에 있어요. 맞아요.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는 딱 그런 세트 포지션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메이플이 사용이 되면서 조금 더 안 그래도 되게 가볍고 모던한 이 NTX의 성향이 메이플의 그런 좀 또 어떤 밝은 성향과 만나면서 더더욱이나 더 밝고 라이트하게 이렇게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모던한데 좀 더 모던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빠르고 날렵한 NTX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TX 579-12 중에 얘가 제일 날씬하고 가벼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약간 색깔이 현혹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데칼로 치고 눈으로 치고 뭐 안경 쓰면 잘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네, 점수 몇 대 몇?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야마하의 적당한 기본 점수. 네, 가격선을 지키면 거의 8.0이 나오죠.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NTX 900 FM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량이 안 된 애들로 갑니다. 네. 네. 쿠엔카의 5NCE 모델인데 이게 원래는 피쉬맨 픽업이 장착이 되거나 아니면 장착이 안 되거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수입사에서 아예 새로운 계량형 시스템으로 안 달린 날래식을 수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원래는 피쉬맨밖에 장착이 안 되는 이 쿠엔카 기타에다가 LR백스의 엘러먼트 액티브 VTCN 이게 뭐냐? VTC는 우리 저번에 약자 설명 들었잖아요. 네. 볼륨 톤 컨트롤. 그렇죠. VTC 픽업의 N 이 모델은 나일론, 전용 네. 픽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LR백스의 나일론 전용 픽업이 장착된 쿠엔카의 5NCE와 네 그리고 70RACE 모델 이건 굉장히 비쌉니다. 네, 비쌉니다. 네, 두 개의 클래시컬 클래식 기타를 다음 시간부터 두 대 연속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쿠엔카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